알지? 입양 됐다가 다시 돌려보내지는 거. 많이 힘들고 아팠을 거다. 가슴이 무너지는 게 얼마나 아픈지 모르죠. 선주 씨가 맨 처음 진심으로 올려다본 나무는 아마도 네가 처음이었을 거다. 실험 복수, 그 나 정도는 대할 수 있거든요. 힘내세요! 나 사랑 같은 거 정말 지겨워요. 나 같은 바보는 괜히 상처나 받고. 차라리 안 하면 아프지도 않고 편할 것 같아. 아, 무거워. 빨리 붙여. 이 손 치워요. 선물 있어. 이게 뭐예요? 보면 몰라? 도끼잖아. 뭐야, 도끼인 거 몰라서 물어요? 왜 주냐고요? 그거는 나 찍어. 예? 난 못 오르려면 아니니까 그걸로 나 찍어. 그럼 넘어갈게.
이렇게 작은 걸로 찍어도 넘어올 거예요? 아. 근데 왜 자꾸 머리 쓰다듬어요? 내가 토종이에요? 머리 쓰다듬는 거 좋아한다며. 옛날에 그랬어요. 아주 아주 옛날에. 그럼 지금 뭘 좋아하는데? 궁금해요? 이젠 복수 같은 거 하지 마. 왜 대답이 없어? 여보세요? 어디야? 금방 가요. 그러니까 바람 피지 말라니까. 바람 안 폈다니까. 그럼 됐고. 아니 무슨 소개팅한 말 해주고 평생 AS야. 제가 그쪽으로 전문이잖아. 좀 귀찮아 해도. 미치겠다 진짜. 근데 글씨체가 많이 좋아졌네. 야 색깔이나 바꾸라고 그래. 뭐 빨간 빨간색이야. 답다. 귀엽다네. 얘 물으려고요. 제대로. 얘 뭐, 이빨 없어. 얘 이빨 없대. 막. 나중에 나한테도 복수할 거야? 글쎄. 왜? 겁나? 아니. 왜 겁이 안 날까요? 뜨겁게 사랑할 거거든. 사랑이 끝나도 원망도 남지 않을 정도로? 이렇게? 이렇게. 또 이렇게.